여보, 어저께 정상회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비정상회담. 나는 앞만 눈 씻고 볼래도 정상회담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비정상회담이야.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저 이북 북계 수계하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정상회담이에요? 남북한이 같은 영토입니다. 단지 저 이북당은 깡패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무단 점거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무슨 정상회담이야? 남북 비정상회담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회의 연거를 보니까 난 눈 씻고 볼래도 뭘 무엇 놓고 회의했는지 나 그게 헷갈리더라고. 아니 나무 심는 거 그게 회담이야? 나무 심고 흙 맨바가지 갖다 붙는 게 그게 남북 회담이냐고? 아닙니다. 아 대답 좀 해봐 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쇼야 쇼.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무슨 뭐 이거 완전히 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벤트 행사인데 그따위 이벤트 행사는 한국에. 연예 기획사가 더 잘해 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나 잡아봐라 해보자. 참 맛있어. 딱 넘어. 이게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이야?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뒤로 물려내고 NNL. 이거를 뒤로 밀려주는 게 이게 무슨 아니 우리 이 영토를 뒤로 물려놓고 저들에게 그걸 맘 놓고 이용하라고? 아닙니다. 저 그거 하려고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한번 좀 물어봅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쓱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걸 완전히 쇼만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 이 북한의 핵 이걸 완전히 폐기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뭐요? 왜 거기다가 돈 퍼질러 줘가면서 무엇 때문에 남북회담 옵니까? 핵폭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꼭 월남전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과거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국가요공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감동을 안 받아. 월남전에 참전해서 요새는 이상한 요공자가 달라졌어요. 공과 싸운 국가요공자입니다. 이어본 방송들 국가요공자 월남 참전용사거든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 나 국가유공자인데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 달에 30만원 받아. 그것도 작년까지는 22만원 주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선양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월남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목숨 걸고 싸운 값이 얼마냐?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46용사가 있습니다. 천안 폭침! 여기서 전산 우리 형제, 우리의 자식들 그들이 얼마 주었습니까? 불과 1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여러분, 이게 개값이지 사람값이야 이게!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세월호, 그러면서 저 5.18 여기 유공자들 세상에 그들에겐 8억에서 12억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안 폭침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자식들 그들에게 불과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내 부모 형제를 지키겠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래놓고 생생이라는 일은 거기다가 8억, 9억, 10억, 11억, 12억 갖다가 쏟아부어져 가면서 이게 사람 대접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저 월남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남 양민들 학살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월남 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살인마 집단이란 말입니까? 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자유 월남 국민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인마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남전에서 죽어간 우리의 전우들을 모욕하는 언사요. 우리의 참전했던 월남 파병용사들을 모욕하는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함 폭침을 갖다가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안함 폭침이 천안함 침몰로 얘기 들어옵니까? 어떻게 돼서 나라가 침몰됐습니까? 이게 나라냐? 나는 순교한 각오로 여기 나와서 매주 떠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순교한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허구한 날 나한테 허구한 날 협박 들어옵니다. 허구한 날 나한테 협박 들어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이 땅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겐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보세요. 북한은 월남 땅이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자 그것을 보고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부터 4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그래서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척이냐!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되니까 짜릿한 희열.